국립민속박물관 이전개관 30주년 켜켜이 쌓아온 무궁무진한 민속의 이야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생활문화박물관 올해로 이전개관 30주년을 맞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역사는 이처럼 과거 생활재에 표현된 상징과 의미를 살펴보며 민속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국민에게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1946년 4월 25일 일제강점기 시절 기념관 건물에 국립민족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1992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에서 문화부 제1차 소속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직제 개편되면서 1993년 2월 17일 구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였던 현 건물로 이전 개관하였습니다. 2003년 2월 17일 어린이 박물관도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23일 박물관 소장 민속유물과 아카이브 자료를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한 개방형 수장고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를 개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거쳐 지금까지 국내외 수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실생활에 사용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처리를 통해 민속문화의 기록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자료의 기록은 물론 자료가 지닌 민속의 가치와 의미를 표현하고 연구하여 다양한 결과물로 우리 민속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속문화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우리나라 전통생활상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개관 30년, 뜻깊었던 세월을 지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끌어온 30년, 세계 문화를 이끌어갈 30년.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